프리즈를 쓰러뜨린 이후에도 수도공간 베지터는 우이스의 밑에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폭발. 범인은 제6우주의 파괴신이었습니다. 비르스요! 우리는 도착후 후루에 나가라 마츠가이! 그렇게 다시 대면하게 된 파괴신들. 장소를 옮기게 되고 소노 2人와 난다. 효토스테 데시까? 아이츠 비르스사마니 니테르소. 나! 오메 다리다! 대부노 비르스사마 미테다케도! 고레 失礼ですよ. こちらは 비르스사마노 双子の 兄弟 샴파사마です. 비르스와 쌍둥이 형제였던 샴파.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샴파는 제6우주의 파괴신입니다. 그가 제7우주에 온 이유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비웃기라도 하는 듯 컵라면을 대접하는 비루스. 샴파는 제6우주의 지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키카라 난난다 다이로우주というのは 오야 知りませんでしたか? 우주와 전부で 12あるんですよ 我々のいるこの宇宙は 第7宇宙なんです. 제7우주와 제6우주는 쌍둥이 같은 우주라 합니다. この調子じゃ俺たちより杖の一変そうだぞ. 하지만 제6우주의 지구는 이미 인류가 멸망하였습니다. 비르스! 勝負をしよう! 格闘勝負で俺が勝ったら お互いの地球を交換だ! 지구를 걸고 내기를 하자는 샴파. 갑자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말려주는 우이스와 바도스. 格闘勝負なんて言い出したのはそっちが先だぞ俺とお前が戦うわけじゃない. お互いの宇宙から選び出した人間だけの勝負だ. 샴파는 5대5 승부를 제안합니다. 지구를 바꾸는 방법은 소원 구슬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베지타! 난다가 드라곤볼みてぇだな. もしかしてそれはナメック星人の作ったものじゃないのか? そいつは大昔にナメック星人が大きな願い玉のかけらから削り出したやつだ. 나메크 성인이 만든 드래곤볼은 큰 소원 구슬의 조각을 깎아 만든 거라고 하며, 진짜 소원 구슬은 들어주는 소원의 스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마이타치노우츄노코토바데이에바 슈퍼드라곤볼といったところだ. 요시! 야ってやろうじゃないか! 은근히 하고 싶어하는 소노공과 베지터 때문에 샴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비루스. 아! 요샤! 천하제일 무술대회 느낌으로 추진하자는 소노공. 죽이기 금지, 무기 금지, 도핑 금지. 지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페이퍼 테스트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구로 온 비루스 일행들. 제6우주의 소원 구슬을 찾기 위해 일단 부르마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제6우주로 돌아온 샴파 일행. 소원 구슬의 크기는 행성만 합니다. 그렇게 경기장을 만드는 바도스. 이데요 샌롬! 소시테 네가요 가나에타마에! 제7우주에서는 신용을 불러 마지막 소원 구슬의 행방을 찾으려고 하지만 넓은 우주에서 물건 하나 찾는 건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6우주에서 찾으려고 하니 불가능한 수준. 비루스는 모나카라는 선수 한 명만 빼고 알아서 선수단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모나카와네, 僕가 戦った中で 가장 強かった 야츠다요. 그렇게 돌아가는 비루스. 부르마는 단 하루 만에 드래곤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네, 아도노 2人は 誰に 쓰는다? 우와, 절대 하즈세네나. 그렇게 미스터 부우를 꼬시러 옵니다. 소원 하나를 주겠다며 섭외에 성공합니다. 마지막 한 명으로 피콜로를 꼬시러 옵니다. 다이로쿠우주도 각도지아이다도? 데 피콜로니모 데테모레테토모테요. 다따라 보코 다시테쿠다사이. 프리저 습격 이후 정신차린 소노반. 하지만 그는 중요한 학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백수들과는 다른 정상적인 소노반의 삶. 결국 피콜로가 나가게 됩니다. 한편 자코와 부르마는 제7우주의 슈퍼드래곤볼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이들은 무엇이든 알고 있다는 진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진호샵은 예약제였고 7년이나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때 손님으로 지명수배자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기본 가닥은 있었던 자코. 그렇게 지명수배자를 때려잡고 대신 손님으로 들어가 진호를 영접합니다. 볼뽀뽀를 조공으로 바쳐야 합니다. 부르마도 조공을 바칩니다. 오마이와 온나다가 9년다시 タイプではないので質問は3回だ. 가지가지 않은 진호. 제7우주에도 슈퍼드래곤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6, 제7우주 다 합쳐서 7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하는 소노공과 베지터. 아니 인당 평생 1일밖에 사용 못한다며. 그렇게 시합을 구경하기 위해 모두와 함께 비루스의 별로 갑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모나카.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소노공의 인성. 이기나리でも 요켓도 못한다띠요. 오스스스만 와리갔다 혼돈이 고멘 고멘나. 그
大丈夫です병주고약주는손오공그렇게모두제6우주로도착합니다실물로보니어마어마한슈퍼드래곤볼의크기그렇게경기장에도착합니다개왕신들도구경을왔습니다나메크성인에게부탁하여다시둘로나뉘어진개왕신과키비토失礼ですが、あなたたち、もしかしてサイヤ人ではありませんか?제6우주의선수중엔사이어인이있었습니다そっちのサイヤ人は何という星を拠点にしているんだ?惑星サダラですが何だと?惑星サダラがまだ存在しているのか?두우주는닮은듯닮지않았습니다더욱더놀라운건제6우주의사이어인들은악인들을처치하는정의로운용병이었습니다그렇게진행된페이퍼테스트테스트도중부우는잠들어버립니다제7우주의선수들은4명이돼버립니다첫번째대결은손오공과보타모의대결근본없는보타모의배치기공격ベルスの城で見た通りの全部の実力だね同じサイヤ人とはいえ第6宇宙と第7宇宙ではこうも違うのか개무시당하는손오공기습에너지파를써보지만멀쩡한보타모그의장점은맷집이었습니다受けたダメージをすべて異次元空間に転送し無効化しているのだ라고자코가예상해봅니다カカロット少しは頭を使え머리를쓰라니까박치기박아버리는손오공의수준이후보타마를장외로던져버립니다그렇게제6우주두번째선수로등장하는프로스트제6우주의프리저종족인가봅니다에타나第6우주의프리자あなたのような選手と試合ができることを光栄に思います나이스한태도의프로스트하지만프리저도말투는착했지그렇게둘의대결이시작됩니다変身しろよ最終のやつにのんびりしてたら実力出せねえうちにやられちまうぞ정작손오공은변신하지않습니다그렇게변신하는프로스트끝까지변신안하고싸우는손오공프로스트가앞서나갑니다알고보니프로스트는우주평화상을세번이나수상한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드디어변신을하는손오공人って変身できるのか?いいえ、そんなの聞いたことも見たこともありません。프로스트도최종형태로변신합니다힘의제어가어려워죽일필요없는악당을죽이게돼서최종형태를봉인해왔다는프로스트겨우쫓아연원상태에도밀려버리는프로스트프로스트의닿지않은주먹에갑자기휘청거리는손오공그렇게정예패돼버립니다이와중에매너까지있는제6우주의프리저다음으로등장하는피콜로처음부터마관광살포의길을모으지만쏘지도못하고방황중분신까지만들어내는피콜로아니언제쏘냐고결국못쏘고끝나버립니다팔로프로스트를잡은피콜로이겼다고방심할때를기다린것이었습니다손오공과마찬가지로순간정신을잃는피콜로그렇게패배해버리고맙니다그때갑자기나서는자코한속다자코는프로스트가무기를소지하고있을거라고말합니다진짜무기가있었습니다프로스트선수한속이요리실각쇼샤와피콜로선수알고보니자기가전쟁을일으키고전쟁영웅도되는부동산꾼이었습니다とんでもない恥をかかせてくれたな破壊してやる次は俺の番だこんな野郎は俺の手で倒してやる베지터는프로스트를시격하지말고오히려피콜로를기권으로자기가싸우겠다고합니다아そうさせてもらう피콜로는왜출전하게한거냐이놈들아시작부터변신하는베지터このクズが단한방으로프로스트를쓰러뜨립니다悟空の体にもフロストの毒針の傷を見つけたぞ어떻게든이기고싶은비루스손오공도다시선수로참가하게됩니다다음제6우주의선수는마게타간단히공격을피하고반격해보지만보이는대로딱딱한마게타무차별기공포공격시작위기에몰리자변신합니다이번시합부터생긴경기장베리어와마게타의용암공격때문에더워서지쳐버린베지터결국갤릭포를사용합니다하지만마게타의용암에밀려버리고유오타를맞고장애패합니다하지만베지터가밟은건스테이지의잔해였습니다베지터는기를방출하여베리어를부셔버립니다그리고파이널플래시를쏴버리고막타를쳐마게타선수를장애패시킵니다다음경기는각우주의사이어인들의대결
베지터와 캬베가 싸우게 됩니다. 第6宇宙のサイヤ人はいわば 正義のヒーローだからな。あっちのサイヤ人は働いてるんだ。悔しい。悟空さんとはエレチゲでねか。 남편들이 백수인 게 짜증나는 아내들. 그렇게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꽤 친한 꼬마 사이어인. 하지만 역시 베지터가 우위입니다. 사사토 슈퍼 사이야진이 나레. 되기마센. 僕には お願いします. 베지타산. 僕に 변신する 방법을 教えてください. 가족을 위해 강해지고 싶다는 캬베. 싸움 중에 가르쳐 달라 하니 사이어인 맞냐고 열받은 베지터. 무차별로 패버립니다. 쓰러지지도 못하게 계속 패는 베지터. 기사마! 고산난가 시작했다. 불크로스도! 오마에노 이치족모 가족모 미나고로시니 시테야라! 가족니 나니까 시타라! 보크가! 예르사나! 그렇게 초사이언 변신에 성공합니다. 슈퍼 사이야진이 나를 키카케와 이카리다. 이마노 감각을 잊으려나. 알고 보니 도움을 준 거였던 츤데레 베지터. 그때 초사이어인 블루로 길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선생님 마인드로 캬베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제 6우주 최후의 선수 살인청부업자 히트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전력으로 준비하는 베지터. 하지만 빈틈이 전혀 없는 히트. 결국 먼저 손빵을 치는 히트. 움직임은 보이지만 피할 순 없는 히트의 공격. 미에카 아이츠노 공격이 미야 아타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주머니에 손까지 넣어버리는 여유. 는 웨이크. 고르데와갔다다로 고산시로. 프로스트의 반칙을 발견했던 자코의 눈에도 히트의 공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를 포기하고 잡아서 한방 매기려는 베지터. 그럼에도 때리지 못합니다. 결국 쓰러지는 베지터. 그렇게 한 대도 안 맞고 승리한 히트. 모시카시데 도키도바시카모시렌네. 0.1초 정도 시간을 뛰어넘는 자가 존재한다는 은하왕. 그렇게 손흥공이 다음 순서로 나옵니다. 비루스가 데려온 제7우주의 최강자 모나카는 사실 손오공과 베지터를 자극시키기 위해 거짓말에서 데려온 싸움 초보자였습니다. 사실상 손오공이 지면 게임 끝입니다. 역시나 베지터 때와 같은 흐름. 공격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타격에 맞고 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도다 야부타조 오메노 토키토바시노 공격이요. 드디어 스치기에라도 성공합니다. 화해법을 알아낸 것 같은 손오공. 0.1秒 후 오메노 공격시키기타 초구고의 움직임을 오라 예상했다면서. 히트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한 거였습니다. 드디어 초사여인 블루로 변신한 손오공. 대결다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유효타 맞추기에 성공합니다. 시간 날리기를 해보려 했지만 이제 완벽히 예상해버리는 손오공. 오레노 타타카이오 후미다이니 히토노 우고키노 쿠세오 미테이야갔다나. 오늘도 손오공만 빛내주게 돼버린 베지터. 갑자기 급발진하는 히트. 그렇게 다시 시작된 전투. 쓰러지는 건 손오공이었습니다. 히트는 손오공을 보며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짧은 사이에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소시테 지사이 고시테 도키토바시오 0.2秒니 각다이되기타. 0.1초의 시간이 더 생긴 히트. 나니 스텐다 얄레! 하야쿠 타테 오마에 아테노 세이초다. 가리와 카이시다. 쓰기와 나이. 살인청부업자 치고 매너가 있습니다. 0.5초까지 늘어나버린 시간 날리기. 이즈레 비루스사마토 야르토키노 타메니 시간을 가게테 미가이테이코토 오모테타 다케사. 실패할 확률 10%나 되는 몸에 부담이 가는 변신을 사용하는 손오공. 가이오켄! 엄청나게 오랜만에 등장한 개왕권이었습니다. 에키타세 슈퍼 사이야진 블루의 치카라니 가이오켄의 우아노스다! 눈으로 쫓기도 힘든 초사여인 블루 개왕권. 하지만 개왕권 자체도 체력을 갉아먹는데 초사여인 블루 상태에서 쓰는 개왕권은 말 그대로 몸이 버티지 못하는 변신입니다. 3바이, 4바이, 10바이다!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 펀치. 히트를 개패듯이 패다 체력의 한계 때문에 에너지 팔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있는 두 사람. 히트는 시간 날리기 기술로 피했습니다. 결국도 시간 날리기에 당해버린 손오공. 하지만 다시 힘을 내봅니다. 비루스사마! 오네게이가 한다켄도! 각도지아이노 룰을 전부 도리아메니 시테 크리니까나! 죽이면 안 되는 경기 규칙.
살인이 특기인 히트의 진정한 실력을 보기 위해 룰을 없애달라고 하는 손오공. 룰 변경을 위해 파괴신들만 다투게 됐습니다. 자, 마타 콘도 자만가 히라니 도고데 오멀끼리 하로제. 장외로 나가버리는 손오공. 그렇게 손오공의 반 기권으로 히트가 승리하게 됩니다. 투싸여인 블루계원권의 엄청난 후유증. 그렇게 히트와 모나카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오마이 나니오시타카 와카테르누카. 오라요리 주의 모나카가 마타 히케이텐다카라사. 제7우주 넘버원의 펀치. 손오공 때문에 히트는 발연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모나카의 최종 승리. 제대로 열받은 샴파. 세인바도에테 하카이시데야라. 그때 누군가 등장하는데 제5사마! 파괴신들이 정신 못 차리는 전학님. 개왕신들도 예의를 갖춥니다. 갑자기 이런 것도 やってるからね. 注意しようと思って来たのね. 하카이신 가이자오까나. 난테네. 하지만 은근히 시합이 재밌었던 전학님은 모든 우주에서 선수를 모아 시합을 해보기로 합니다. 마지가요! 소랴 오무시리야! 이 강인이시로! 전오사마와 오마이 고토키가 하나세를 요나 오카타지야! 이노 이노 시아이 야로우네 치카이우치니네 약속다죠! 그렇게 돌아가는 전왕님. 오마이나 전오사마와 소노키니 나레바 12노 우치우 스베테오 이슌데 개세룬다죠! 네, 손오공은 그런 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시합이 다 끝나니까 깨어난 미스터 부 노렸네 이 새끼. 알고보니 시합을 했던 행성 자체가 마지막 슈퍼 드래곤볼이었습니다. 그렇게 슈퍼 신룡이 나타납니다. 슈퍼 신룡의 몸속으로 끌려오게 되고 본체가 나타납니다. 로세라의 가미요 오이름지 도우육지 노우유치우크 로이다. 무언가 소원을 비는 비루스. 그리고 슈퍼 신룡은 사라지고 슈퍼 드래곤볼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따이 나니오 네갔다노? 보크노 베드오 모토 네고코치가 이 베드니 카에테 모랏단다 라고 말하지만 제 6우주의 지구를 회복시켜준 비루스. 치 한도야로와 남아있긴 하고 도시야갔대. 살짝 감동받은 샴파. 그런 것도 이와네디사. 조금도だけでいいから 모나카와 대화를 사시てくれよ. 아직도 징징대는 손오공. 강자 연기를 한 모나카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곤볼 슈퍼 제 6우주 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슈퍼 미래 트랭크스 편에서 만나요.